에버스텐 2차 공고를 맞이해서 1차 공동구매에 너무 많은 성원과 구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2차 공동구매에는 사은품을 좀 준비를 하자.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전 제품이 사은품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알텐바우 스탠바트라고 최근에 많이 아시죠? 인기가 굉장히 좋은 상품이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요 소자 많이 쓰죠. 요 과일도 넣을 수 있고 채소도 넣고 10개를 사은품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현백나무 도마입니다. 도마 중짜입니다. 일본의 80년대 진짜 A급 원목으로 만든 도마입니다. 굉장히 위생적이고 냄새도 정말 좋습니다. 현백나무 10분께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 냄비는 20cm로 된 스텐 국내 생산입니다. 중국산 아니고요. 두께는 좀 얇아요. 얇아가지고 1.2T입니다. 그래서 라면 끓이고 뭐 끓이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뚜껑은 없습니다. 뚜껑은 없고 편수냄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라면 끓일 때 정말 좋습니다. 요거 우드로 된 핸들 요 제품 10개 이렇게 해서 총 10개 해서 30명에게 요번에 2차 공동구매 하실 때 구매하시고 댓글을 올려주시면 추첨을 해서 택배비까지 무료로 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에버스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을 처음에 만들게 된 계기, 이 제품의 특징,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의도나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이런 스텐 밀폐용기는 집에들 많이 있죠. 사실 집에서 사용하기에는 꼭 이렇게 밀폐가 돼야 되느냐, 또 반찬이 한두 개도 아니고 많을 때는 뭐 6~7개 이렇게 놓는데 일일이 이렇게 뚜껑을 열고 닫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번거롭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은 냉장고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진짜 이렇게 뚜껑만 열면 됩니다. 닫을 때도 그냥 쭉 닫고. 보이시죠? 이런 뚜껑이면 충분히 집에서 사용하기 편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세척하기 너무나 편합니다. 뭐 걸리는 것도 없고 플라스틱도 없고 어느 모서리도 없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결, 위생에 너무나 좋습니다. 사용하기 너무나 편리하고요. 그리고 이 뚜껑은 구매자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뚜껑만 좀 구매할 수 없느냐, 이 접시를 쓰기 너무 좋다, 덜어먹거나 뭐 할 때 급하게 쓸 때 이런 거, 또 요리할 때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 에버스텐은 사각이 총 6가지로 나와 있고 원형은 총 5가지입니다. 5가지로 되어 있고요. 이 모든 제품은 두께가 1T입니다. 1mm입니다. 시중에 있는 이런 밀폐용기들은 0.5T나 0.6T 이게 잘 와닿지 않을 텐데 두께가 요 에버스텐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신선도도 유지가 되고 보관하기도 좀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가격하고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거의 원가로, 제조 원가로 두 배입니다. 그만큼 원료를 아끼지 않고 품질에 아끼지 않고 가정에서 정말 좋은 제품 쓸 수 있게끔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게 올스텐입니다. 플라스틱이나 패킹이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각에는 스텐망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같이 이렇게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끼리는 요 스텐망 소가 되고, 중짜는 중짜 사이즈에 같이 호환이 되고, 대짜는 같이 이렇게 대짜가 호환이 되고, 요거는 별매입니다. 별매이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망을 필요하신 분들은 요 망을 별도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형에는 이 망이 없습니다. 원형에는 그냥 5가지 사이즈만 있고요. 집에서 쓰는 반찬통이나 찬통 요런 거는 요런 제품을 쓰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고급스럽다, 깔끔하다, 위생적이다, 쓰기 편하다, 요런 거에 포인트를 잡아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믹싱볼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미싱볼도 전체가 다 1T로 되어 있고요. 요 미싱볼의 장점은 수납하기 좋게끔 이렇게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쏙 들어가고 뚜껑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너무 좋습니다. 냉장고에 이대로 넣고 이 위에다가 반찬통을 넣어도 되고 다른 제품을 이렇게 넣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똑같이 이 미싱볼 뚜껑도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넓죠? 제 얼굴만 합니다. 제 얼굴보다 더 크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리하실 때 쟁반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미싱볼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에버스텐 전 제품이 이렇게 전이 있습니다.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요리하다가 이렇게 옮기게 되거든요. 냉장고에도 넣어야 되고 또 그럴 때 손에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워요. 근데 미싱볼에 보면은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후지 마른 것들이 있어요. 말다 보면 이게 잡기가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사용하기 좋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디 옮기거나 이럴 때 굉장히 편리하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미싱볼 체반이 있는데 이거는 별매입니다. 별매. 미싱볼 대자에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근데 제가 아마 두 달 후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채반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요거 얘기했던 스텐 채망도 구매하실 때 별매니까 같이 구매하시면 택배비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이왕이면 구매하실 때 같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제품은 모든 제품이 100% 포스코에서 다 구매를 했고요. 100% 다 국내에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게끔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많이들 성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에버스텐 활용도에 대해서는 우리 진주님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진주님 모시겠습니다. 스테인리스 제품이라 내용물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시다면 이 모나미 키친마커를 쓰시면 되는데요. 저희 에버스텐 2종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키친마커를 모두 증정해드립니다.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써서 보관하시면 뭐가 담겨있는지 쉽게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마커를 사용해 음식 이름을 써놓으셨는데 지워질까봐 걱정되신다면 이렇게 손으로 문질렀을 때도 빡빡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고요. 흐르는 물에 씻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서 지우셔야만 깨끗하게 지워지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볍게 세척해주시면 이름이 깔끔하게 싹 지워집니다. 짜잔! 키친마카를 이용해서 이렇게 반찬 이름을 적어두시면 손쉽게 어떤 반찬이 들었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에버스텐을 활용해서 다양한 음식을 담아봤는데요. 먼저 이렇게 김치나 장조림류 같이 염분이 많은 음식도 보관하시면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 있고요. 이런 케이크 제품은 장류나 아니면 다진 마늘 이런 조미료 넣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큐브는 네모나기 때문에 이런 버터나 마가린 소분해서 담아두시면 알뜰하게 끝까지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런 오이소박이나 생오이 같이 이렇게 크기가 좀 있는 채소들도 담아두시면 이렇게 예쁘게 번갈하게 보관하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큐브 제품에 저희가 먹다 남은 밥을 보관해 놓은 건데요. 이렇게 밥을 스텐 용기에 보관하시면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 있고, 단 스테인리스 제품은 전자레인지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가능 용기에 덜으셔서 데펴 드시면 됩니다. 자, 이건 뭘까요? 바로 저희가 먹을 후식 수박인데요.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큰 수박 반통도 저희 믹싱볼 대사이즈에 넣으시면 깔끔하게 반통이 통째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렇게 큐브 제품의 가장 큰 1500ml 제품인데 이렇게 깍둑썰기로 보관해주시면 가족들이 편하게 먹기 최고입니다. 먹다 남은 빵이나 케이크를 보관하실 때 이렇게 뚜껑을 앞접시처럼 본체를 덮어서 거꾸로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에버스텐 큐브를 활용해서 계란찜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쉐킷쉐킷 저어주세요. 사용하신 수저는 에버스텐 큐브 뚜껑에 놔주시면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계란찜 하실 때 에버스텐 큐브 스텐방 제품을 이용하시면 중탕 하실 때 안정적으로 조리를 하실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란찜이 잘 익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짜잔! 맛있는 계란찜 완성! 여름이면 생각나는 후식 바로 미숫가루인데요. 이렇게 믹싱볼에 시원하고 고소하게 타서 한 잔 드셔보시면 정말 시원하게 또 여름을 지내실 수 있어요. 에버스텐 제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죽이나 아이들 이유식 하실 때 활용하시면 정말 건강하고 맛있게 조리하실 수 있답니다.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컵라면 드실 때 환경호르몬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시잖아요. 이렇게 컵라면도 에버스텐 케이크 제품에다가 덜어서 끓는 물을 부어서 드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면과 스프를 넣어주시고 끓는 물을 부어주신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가장 기다리기 힘든 3분을 기다려주시면 맛있는 컵라면이 완성됩니다. 자, 컵라면 잘 익었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짜잔! 김이 무럭무럭 나고 있는데요. 역시 라면에는 오이소박이 등장! 짜잔! 그러면 제가 에버스텐 케이크 뚜껑을 이용해서 한번 앞접시로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에버스텐 큐브 1000ml 제품은 이렇게 큰 두부 한 모가 쏙 들어가는 사이즈라서 활용하시기 너무 좋아요.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이렇게 묵사발 한번 시원하게 만들어 드시면 여름을 정말 시원하게 나실 수 있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지금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렇게 에버스텐 큐브를 활용해서 샐러드를 보관하시면 신선하고 맛있는 샐러드를 드실 수 있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에버스텐 제품 총동원해서 여름맞이 화채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아까 썰어둔 수박을 넣어주시고
다음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화채에 넣어 먹으면 더 맛있는 포르투 칵테일도 쫙 넣어주시고 그리고 시원한 얼음도 아르르 넣어주세요. 그 다음 저희는 밀키스로 화채 국물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넣어주고 잘 섞어주시면 화채 완성! 그럼 여러분들도 무더운 여름에 더 잘 어울리는 에버스틴 하세요. 안녕!